허주 살려주세요. 네?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왜 넘었어? 선 넘는 게임 두고있어. 게임 부럭입니다. 아 정말. 아이 빠따. 아 좀. 살지지 않았잖아. 아 아니야 또 나는. 때리면서 움츠러들지 마. 아니야 폭력대. 그럼 제대로 가요. 아 제대로 가.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게 빠따 알든다는 게 사시미가 나왔네. 이게 바로 게임 부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상할까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아, 스페셜한 허강조류와 함께하는 게임 부록 스페셜. 와! 스페셜이다.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지난번 우리 오프닝 할 때 김성애, 성승원, 김희철이 앉아서 오프닝 할 때보다 제작진의 웃음 빈도가 한 5배는 많아. 솔직히 맞잖아요. 네, 진짜 이 정도면 스페셜이 아니라 고정으로 갔어야지. 그들은 선수 스타일이고 우린 진짜 선수니까 아시잖아요. 아 마이크 저쪽 선수 스타일 스타일이야. 그치. 성승원은 안 돼. 마이크 봐봐 승원아. 야 너 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어, 난 돈이 더 중요해. 어, 방금 성승 둘 똑같아. 성승원, 진짜 똑같아. 성승 씨, 아 성승 씨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맞아 맞아, 있어 있어 있어. 뭐가 문제야? 얼굴은 하나도 안 닮았는데 모션이 똑같아. 오.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 아니잖아요. 맨날 농담이야 농담이야. 우리 조현민 씨는 잘 알지만 재미는 우리가 보장해. 근데 조회수는 누가 보장해? 조회수를 보장할 사람을 한 명 모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잘 될지 혹시 이게 알았어요? 나? 예. 네. 아 절대 몰랐지. 그렇죠. 이분은 깜냥이 아닌데 그 모든 무게를 견디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고십니다. 망하기 직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뚝 떨어지기 전에 탁 잡았어요. 김성애 씨! 아니 근데 이게 오늘은 또 광고주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고 웬만하면 대본 플레이를 해달라 그러는데 대본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니 옷도 뺏기고 자리도 뺏겼어. 제작진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럼 제가 오늘 게스트라 치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답이 나왔어. 성승원, 김희철, 김성회 셋을 쓰면 광고비보다 출연료가 더 나와. 아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까? 김성회 하나만 쓰고 둘을 안 쓰면 이 둘 빠진 자리에 우리 넷이 들어오면 어? 남네? 그리고 근데 보통 의리남 같은 경우는 우리 셋이 아니면 안 합니다 하는데 성혜 형 같은 경우는 전학이에요. 둘째 끼고 내가 원탑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팬은 보장을 해준대. 아니 근데 조회수 나 진짜 궁금해. 겜생 나왔을 때 조회수가 얼마 나왔어? 겜생은 사실상 제가 캐리를 했고 제가 겜생 처음 나왔을 때 붐업을 못 시켜줬으면 아마 10회도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까지 저희가 나온 건 그러면 게임브록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그 허강주로 다 합쳐 한 50만 근처 나왔을 거예요. 50만 근처. 그때 당시에 지하 던전 같은 경우에 네. 구독자가 20만인가 30만 20만 정도 됐지. 네, 맥스 20만 찍었어. 그럼 구독자의 4배가 본 거야, 그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여기가 5만이야 구독자가, 그죠? 그럼 우리 50만 회 넘게 봤으니까 10배 본 거야. 10배가 본 거야 우리는. 그럼 우리가 더 가성비가 좋은 거야. 누가 이긴 거야? 그게 그렇게 야 다리 안 풀어. 그래. 개선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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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므려 아 오므려 어. 이게 대본이 지금 눈에 잘 안 보여. 아니 그리고 우리 김성애 씨가 이게 잘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도 느꼈지만 우리가 MC를 보고 김성애 씨가 게스트를 했을 때가 조합이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MC를 보세요. 게스트로 나올게. 그래, 앞으로 좋다, 좋다. 고정 게스트로 나오면서 MC보다 게스트가 페이가 보통 다가 높아. 아 그래? 그렇지. 게스트나 두 배 페이로 받으면서 고정 게스트로 나올게. 근데 나 니네 게스트 나왔을 때 왜 난 그거밖에 안 돼? 아 그거야 제가 구독자가 훨씬 많으니까. 아, 그래. 그 형이 나온 것보다 제가 나온 게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요즘에 허준 하면은 뭐지? 이거는 뭐지? 허준 어의 짝퉁인가? 하면서 클릭을 잘 안 하잖아요. 언제적 허준이야? 온게임 오지엔 다니고 온게임넷 시절에 허준이 온게임넷 부활합니다! 어 그래요? 뭔가 입질이 네. 있어요? 아 물론 전화는 오죠. 네. 근데 금액이 싸서 나갈까 고민 중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거기서 뜯기고 살아야 되냐? 아니 금액을 얘기했어요? 마치 어저께 출연한 사람처럼 어 준아 너 프로그램 참여해야지. 아 그런 식으로 인맥으로 그 돈 갖고는 못 나가지. 그래 맞아. 그건 게임 브록도 마찬가지야. 내가 게스트로 한번 싸게 나와줬더니 당연한 줄 알아. 아 모르겠어 진짜. 이거 뭐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돈 부족하니까 제가 오늘도 이 프로그램 만들려고
쩐주 하나 또 물어왔어요. 이제는 시스템이 달라졌어. 그래서 광고라고 재미없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린 처음은 재밌게 가려고 지만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재밌게 가려고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게임 브로. 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유튜버, 어마어마한 그쵸. 아이돌, 그쵸. 어마어마한 캐스터를 데리고 아, 그쵸. 왜 이제까지 6만밖에 못 올라왔나. 이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본인 생각에 예. 딱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럼 뭐 같아? 그러면 저예요. 아이 게스트로 잘 어울리시는 분이네. 잘하네. 잘하네. 야, 나 진짜 거짓말 알고 네 멘트 때 제작진이 이렇게 많이 웃는 거 처음이었어. 아니, 진짜로 나 힘들어. 여기선 내가 성캐랑 김희철 그 기에 밀리나 봐. 그러니까 안 밀리려고 막 소리 안 밀리려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계속 말을 못하니까 어거지로 아 잠깐만요 저 좀 말 좀 할게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자연스러운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집은 바로 제작진입니다. 제작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김성현 씨가 게임계에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게임에서도 버그가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사람들이 이 쓰레기 게임 이런 말 잘 안 하죠. 여러 번 반복이 되거나 대처가 미흡하거나 스타크래프트에서 오영종 선수라고 있죠. 사센토스. 근데 오영종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오형조 선수라고. 야 사람 이름 넣고 그건 좀 아니다. 유튜브에서 자막 기능 켜놓으면 사람 목소리 나가는 대로 그렇지, 자막이 잘못이, 밑에 막 달리잖아. 오토 자막, 오토 자막. 그러니까 오토모 자막 돌렸어요. 듣고 사람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10번 넘게 들으면서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들었어요. 편집기가 옛날 그건가 이거 조기 셔틀? 베타 테이크 다. 자 근데 자 이거는 그러면 듣기를 잘못했다. 거기까지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테켄크래시 시즌 5 결승. 그 중에서도 결승. 결승. 레저렉션 대 마녀 삼총사의 대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저렉션 대 마녀 삼총사를 레저렉션 대 스페셜리스트라고 아예 다른 이름을 쓴 거야. 다른 나라로 불렸어? 왜? 왜? 그게 중요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 그럼 게임 브록이 아니라 뭐 게임 브 이렇게 불리세요? 아니 종로 2가 종로 3가의 그 보청기를 잘해. 서영이 잠깐 고안 좀 닫을게요. 지금 그 말하고 그러고 있으면 좀 그래. 아 못 보겠어 이 형. 아니 너무 유튜버야. 너무 유튜버야 지금. 아니 조회수가 잘 나와 고안이 뭐예요? 아니 이거에? 알고리즘이 고안을 파악하는 게 진짜 아 나 저 형 무서워. 나 저 형 무서워.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닫아. 닫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만약에 진짜 댓글을 다시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게임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다. 한번 검수 알바 하실 분을 좀 저희가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출연료 1.5배 올려주십시오. 짱이야. 아, 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PD감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원래? 이 금액은 사실은 우리 77만 유튜버 우리 김성혜 씨가 받을 금액은 아닌데 게임 전문가 분으로서 조금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분 있으면 저희가 소정에 오빠 여기 진짜 MC 같다. 제대로 자리 잡았는데 아예 박았는데 이 형이 약간 리플리 있어 이 형도. 무리래 이게 이게 무리래. 리플리 있어. 뭐 있어요 또 있어? 자, 두 번째 문제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게스트 문제점. 게스트가 개야 개 그냥. 그럼 지금 나온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잠시만요. 자, 임요한 선수, 홍진호 선수, 장재호 선수, 무릎 선수 뭐 다 개들이군요. 다 개야. 다 개야. 잠깐. 나도 지금 허준형한테 말려갖고 이쪽이 MC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게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스스로 자합입판한 겁니다. 절대로 저희 게임으로 게스트는 개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게임생 상담소에서 게스트를 부를 때 우리는 거의 우리 지인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도 갔잖아. 예를 들어 이쪽도 그랬고 장동민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상준이, 이상준이도 있었고 우리 엄재경 형님, 정소림 누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진이 좀 서운해할 만해. 왜요? 왜냐면 김성회 지인 중에 게스트 빨이 잘 먹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침착맨님. 너무 비싸지. 본인이 내가 하는 프로가 요즘에 조금 조회수도 그렇고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침착맨님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돈 얘기를 한다고 침착맨님이? 안 하겠죠. 근데 왜 비싸다고 그래? 네, 근데 침착 솔직히 피디님 말해보세요. 주펄 연락처는 내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연락처 주면 당연히 원래 금액을 부르지. 맞잖아요 제작진. 그래. 예를 들면 역사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지금 누구야? 설민성. 임용환 선생님? 나 맞았다. 나 설민성이라고 했다고 맞았다. 설민성. 맞을만 하잖아. 아유, 너는. 넌 또 40이
내가 그, 내가 그 태아녀 씨를 알 바가 아니잖아. 내분야도 아닌데. 설 했는데 이미 눈이 돌았어. 어찌됐든 분명히 본인이 전화를 했으면 신창맨님이나 조우민님이나 금액 거의 안 받고 나올 수 있잖아요. 솔직히 힘들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작진한테 우리 김성현 씨가 사과 한번 해야 돼. 아니 사과하기는 억울한 거 많아. 왜냐? 왜 나만 몰아가요? 왜냐면 너밖에 없잖아. 김인철하고 성승원이 없잖아. 와 그럼 사람이 앞다마를 깠으면 뒷다마도 공평하게 같이 까야지. 김인철 같은 경우는 슈퍼주니어 다 대고 나올 수도 있고 성승원은 페이커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는 안 돼요. 저 전화하기 힘들다고. 왜 물어 갑자기? 조은이님 죄송한데 방송 한 번만 나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난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아, 우리 친하니까 그러지. 솔직히 우리는 서로 같이 밥 굶을 때부터 같이 오지에서 커온 사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조민님하고는 이제 동료로 다 커서 만난 사이니까 더 힘들어요. 조은이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너 같이 해보자. 누구 전화 먼저 받나 해보자. 전화 갖고 올게. 어 해봐. 안 받아. 그래. 그리고 오빠가 걸었는데 받으면 대박이지. 아이고 성현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조우민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제 방송 중이라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허준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저, 조민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 허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톤이 훨씬 다른 게 아니라요. 저기 지금 게임브록이라고 혹시. 아 알고 있어요. 저 그 오다고 저번에 한번 초대도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게 좀 오랫동안 4개월 동안 했는데 구독자가 한 5-6만 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김성혜 씨한테 아니 주호민님 같은 분 한 번만 좀 출연시켜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둘이 비즈니스 사이라서 그런 부탁할 사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아 아닌데요. 저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됐습니다. 불러주시던데요. 예. 호민님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호민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전화를 안 걸 수가 없는 실. 예. 전 성혜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어디든요? 오. 예,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확실하게 나왔죠. 땀난 거 봐, 이거.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본인이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나와주셨을 뿐이에요. 아, 근데 미안해. 땀 이렇게 흐르잖아. 미안해갖구나. 땀 한번 흘리면 되지. 제작진은 피눈물을 흘렸어. 야, 역시 게임브록 MC다. 명 MC. 게임브록 MC답다. 야, 우리 제작진. 야, 우리 제작진. 우리 사설 없어가지고. 우리 제작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동료들입니다. 진짜 이렇게 뭐 저는 성혜님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제작진 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힘든 시기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진행자들이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승훈 형이 뭐라 그러냐면 방송인이라 함은 일단 페이부터 챙겨야지. 제작진 다 생각하고 이러면 일 못한다. 아 성승원이 너무 진심이야. 성승원이다. 와 이거 너무 진심이야. 본인은 아닌데. 아 모르겠어. 나는 성승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분한테 방송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성캐 멀리 못 나가. 형 그래.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웠지 항상. 나. 이건 김성애 탓이 아니었네. 나는 방송 잘 몰라요. 김성애 탓이 아니었어. 이게 사실은 형님 할 필요도 없어. 나이가 같아 얘랑 성승원. 아, 맞다. 그러니까. 승원이 걔가 좀 그렇더라고. 아, 성승원 네가 사과해 이 자식아. 얘가 마음은 착한 애였어. 성승원 그 자식 때문이야. 맞아요. 사실 게임브록이 조금 내가 아쉬웠던 게 사실 게임 유저 중에 TV를 본다 방송을 본다 하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누구 있을까요? 전용준 캐스터. 스타크래프트와 뭐 LOL을 이어가는 분이지만 게임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대부잖아. 근데 전캐 그분이 토크에는 거의 안 나오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소야. 아 레어템이지 그렇게 되면. 형이 그걸 해내는 거야. 어. 어? 용준이 형한테. 친하진 않은데. 친하진 않잖아. 형 프로그램인데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제작진의 피눈물이 안 보여? 안 보이냐고. 방송 잘 배우네. 저거 땀도 안 흘리네. 진짜로? 지금 아니, 통화만 이라도 LOL 하는 시간이야? 아니야? 지금 가신 전화 멀리 못 나가. 형 내가 멀리는 못 나가. 형! 아니 진짜야. 그렇게 비웃으면서 비즈니스 관계라 그러더니. 와, 비즈니스 관계조차 아니네 이젠. 아니, 목소리가 너무 이뻐. 지금 가신 전화. 아니 근데 봐봐. 내가 용준 형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올해 초인 것 같거든? 전용준 보시랑 한 거 아니야? 전용준 보시 심심이 이런 거야. 심심이 전용준? 꽤 옛날이다. 아, 21년까지는 이번도였어. 그러니까. 아, 도리미 누나. 도리미 누나. 누나. 누나 혹시 게임브록이라는 채널 알아? 몰라.
성승원이랑 김성회랑 김희철 나오는 유튜브 채널 중에 게임 브록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MC가 바뀌어. 그래서 내가 MC를 맡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고 싶냐? 라고 해서 아 나는 무조건 정소림이다. 난 정소림밖에 없다. 어 누나 방송 중인데 X 뭐야? 야 방송이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또 욕한다. 아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래서. 소림이 누나 저한테 비치고 있으니까 한번 나와주세요 소림이 누나. 아 누나한테 코로나 옮겼어? 코로나 옮겼다 맞다. 코로나 옮겼다 맞다. 저렇게 해맑게. 아 한 번씩 주고 받았네. 게스트 나가서 코로나 옮기고 와서 오미크론 엄청 독하게 걸리셨어 그때. 와. 어. 원래 여기가 이제 김성애랑 성승원이랑 김희철이 이제 하던 이제 채널인데 난 누나 무조건 부르고 싶다 했거든. 아 어쩐지 말투가 아 이행 평소 말투랑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랬더니 방송이었구나. 어 방송이었지. 아무튼 누나 그러면 내가 부탁하면 나중에 나와줄 거지? 아 당연하죠. 우리 사이에 의리가 있는데 뭐 언제든 알았어 누나.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 형 구렛나루에 약간 결로 생기겠는데? 지금 땀이 너무 나서 지금 결로가 생기겠어. 아니 근데 갑자기 의자는 왜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왜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일어나 있는 거야? 하도 나한테 게스트 옛들 해갖고 호트급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근데 아까 대기실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무슨 게스트가 있어.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최첨단 4D 게스트. 성희 씨. 예. 아까 감독님이 말씀했던 대로 더 뒤로 가요. 아 더 뒤로 가세요? 네 더 뒤로. 아 더 뒤로. 야 동선 다 맞춰놓고.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네. 레이첼 나와주세요. 오 예쁘다. 안녕하세요. 인사들 나누시죠.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들 반가워요. 저는 세븐나이츠 영웅 레이첼이에요. 어머, 가지 마라. 또 이번만 싱글이라고. 이번만 싱글이라고. 안 보여요? 뭐 이렇게 뭐 어색한 척하고 그래? 실제 이 모습이 안 보이실까? 지금 변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네. 모르겠어요. 옛날 휴퍼홍길동 그런 촬영인 것 같아요. 예, 우레메식이에요. 예. 자, 저희가 말이죠. 레이첼을 모셨잖아요. 네. PPL이에요. 누가 봐도 PPL이에요. 네. 제대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게임 브록이 계속 이어지려면 쩐주한테 돈을 받아내야 이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넷맵을 모셔왔습니다. 세븐나이츠 1, 2를 거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유저들한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역사가 있는 넷맵의 핵심 IP래요. 이번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2022년 넷맵을 최대 기대작이래요. 오? 그리고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대요. 아하. 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라이트 나우. 아, 라이트 나우. 자, 레이첼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에선 무기를 바꿀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레이첼님? 물론이죠. 무기를 바꿔줘. 아, 그거 시키면 되겠다. 제로백 댄스 해주세요. 제로 투 아니야? 제로백은 제로백은 0kg에서 100kg까지 제로백이야. 아, 제로 투 댄스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레이첼님 함께 줘볼까요? 레이첼! 오! 레이첼! 주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목숨 걸고 해요, 저희 진짜. 예. 레이첼! 이 77만원 아무나 찍는 게 아니오. 이쯤은 해야 돼.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정말 즐거웠어요. 지금 아래에 엄청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사전 등록 꼭 하세요. 예! 다시 만나자! 자, 레이첼님이 워낙 바쁘세요. 제가 워낙 바쁘셔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기념사진 한 컷 괜찮을까요? 오케이. 뭐, 된대요. 어떻게 잘한다. 아, 잘한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거 미디어에 쓸 거면 광고비 줘요. 광고비 줘야지,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승원은 주면 이걸 하고 그렇지. 우린 일단 한 다음에 달래서 그렇지. 안 주면 에이씨. 네. 세 번째 문제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문제는 선 찢는 드립입니다. 뭐 정치, 뭐 그룹 다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작진이 어떻게 처음에 얘기했냐면 안심하세요. 저희의 편집 기조는 출연진을 살리는 편집입니다. 아니야! 다 살리더라고 그걸. 그거 방금 얘기했잖아. 출연자의 드립을 살리는 편집. 우리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드립을 다 살리더라고. 근데 어떤 그런 드립들이 자유로워서
좋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댓글 반응이나 저희들끼리도 조금 야 이제는 너무 식상하고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아 그래? 예.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나 애드립이 적재적소에 딱 나와서 그때 그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게 진짜 뜬금없이 그냥 무슨 얘기하는데 조영해 국민의힘!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맞아. 왜 그러는 거야? 그건 희철이한테 물어봐야 돼. 아 그건 희철이 탓이야? 그럼 여기 오늘 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가 출연료나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성승원한테 배운 거고 정치는 희철이한테 맞아요 희철이한테 끌려가는 거야 내가 그래, 아 그냥 걱정하지 마 시즌2에 그럴 일은 없지 할 일이 없어 우리 MC니까 예, 저는 여기서 6개월 감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강제 탈퇴당해야 돼요 4차 당해야 돼요 여기 몇 개로 보여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네. 게임 토크를 얘기를 하면 사실은 네. 오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게임의 가장 기본이었고 A부터 Z였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지껏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난 건 역시 형이랑 같이 했었던 트러블메이커 아니었을까요? 진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네. 그냥 얘기해. 기억의 종류가 궁금해요. 트러블메이커를 제외한 모든 방송이 저한테 다 유익했어요. 거기까지 야, 듣겠습니다. 아니 내가 제가 마음고생한 걸 알아. 왜냐면 제가 오성균이랑 이게 다 오지엔 다른 출연자들 모아놓고 막 그때 술 마시면서 소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야 호준 형이 방송에서 하나 갈구고 막 꼽죽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억텐이 난 싫다는 거야. 억텐이 맞아? 아니 트러블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네. 네가 힘든 이유는 다른 거였잖아. 아 첫 번째는 진짜 형이었고 다른 이유는 그거였어. 저는 어떤 게임사에 대해서 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보도 지침 그리고 또 세 번째 그거 있었어요. 그때 야 이 새끼야 왜 너 맞아?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럼 나 때문이라는 거냐? 어 맞았다. 와, 왜 인정 안 해? 너 진짜 나는 그거 방송이라고 자꾸 그런 걸. 근데 제가 이걸 왜 세 번째로 표현하냐면 알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라고 토크를. 아, 진짜로 좀 토크를 하자고요 형 우리. 아,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세 번째. 세 번째 하지 마. 아 왜 거짓말을 해 자꾸 진짜 짜증나게. 내가 언제 널 갈궜어 이 새끼야. 나 꼼쳤잖아 그때 드루메이커 7화에서. 네가 그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지금 인이어에서 피디님이 야 호준 씨 저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계속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지 마 이 X야.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대잖아 X야. 안 한 거를 자꾸 했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래. 야 형한테 진짜 한두 번 듣다 보니까 내가 그때 여기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나는 애드립은 다 좋은데 왜 아닌 걸 진짜 초롱하냐고. 방송 어디로 가냐 씨. 아유 아유 나 이거는 우리가 물어봐야 돼. 네네. 77만 7천짜리 어떤 채널을 기획하고 성공시켰잖아. 맞아. 게임 브록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제가 과분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좋다. 과분하게 대답해요. 아 이런 거 이제 준비합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았어. 내가 이런 토크를 싫어해. 왜? 얘기를 했으면 저기서 쭉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나 기다리는 거야? 아 기다려. 기다리는 자세야 이게 내가. 아 그래서요? 아 기대된다. 와 게임 브록 언젠간 알아줄 겁니다. 이 게임의 재미를. 30, 40, 20, 10 세대까지 모두 아우르는 게임의 부록 같은 그런 재미를 아니야, 언젠간 알고리즘 신의 간택을 받을 것이다. 이 좀 살릴 수 있을지를 진짜 진지하게. 근데 김인철이랑 성성원이라는 그런 쟁쟁한 멤버가 있는데 지식백과 스타일은 고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이 성성원이 확실한 리더십을 끌고 가고 김인철의 그런 탁월한 순발력을 빵빵 터뜨리면서 셋은 친해요? 아 서서히 친해하냐고요? 진짜 승원이 형한테 가만있어 시간 좀 어떻게 뭐 한잔 아유 오늘 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오늘 집에 약속 있어. 원래 승원이 형이 되게 노련하잖아. 집에 약속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둘이서는 되게 친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람들이랑 잘 못 친하잖아. 나랑은 친하잖아. 형도 다른 사람이랑 못 친하잖아. 아 맞아 우리 둘이만 친한 거야. 우리 둘이만 친하면 돼. 아, 그렇다. 맞아요. 그러면 희철이랑은 안 친해? 희철이랑 친해지고 싶지. 근데 제가 지레 쫄아갖고 너무 데스타니까 그럴 수 있어. 데스타는 데스타지 맞아. 우리처럼 크게 성공하지 않은 사람 4명 모이면 다 친해지긴 해요. 엄청 친해. 고만고만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고만고만 하거든. 이 형 여기서나 짱이지 어디 가면 별로더라고. 잘한다. 승원이 형한테 달피도 많겠다 보니까. 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우리 형 욕해. 어느 장단에 이게 우리 MC들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게임으로 댓글들을 이렇게 종종 보는데 저를 까시는 댓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성원 캐스터와 희철이가 든든하게 저를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셋이 같이 하차하겠습니다. MC 보세요 이제.
근데 정말 선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그맨 무대 쓰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성혜영은 그쪽을 안 써봤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 정도 텐션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 꽉 깨물고 카메라 앞에서 버티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맞아. 예. 그냥 꽉 깨물고 그냥 버티는 거야. 살아야 된다. 이게 생존 본능인 거야. 뭐 그런 느낌이라서 난 좀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개그맨은 이 형 착한 형이긴 한 것 같아 확실히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고 약한 친구야. 약을 많이 해. 약하기 때문에. 형. 아니 안. 형 나도 참았어. 안 던졌어. 요 각이 보이는데 나도 나는 X까지 생각했어. 근데 참았잖아. 저는 참았잖아.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야. 난 진짜 약. 진짜 약. 정말. 됐으니까 자 오늘 게스트로 나온 게임 브로그의 게스트로 나온 소감. 예. 게스트로 나와봤습니다. 허강조류 4MC 체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다음 저희 게임 브록이 잘 돼서 17시즌이 되면 한 번 더 허강조류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스페셜 MC로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셔야 될 것 같고 다음번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댓글 많이 달아드리면 제작진이 압박을 느껴서 뭔가 이제 저희에게 리액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 진짜 어디다 하면 좋을까? 인스타 페북? 아니면 진짜 김성애처럼 대기업 유튜버가 영상 한번 올려줘 좋습니다 제가 게임 브록 영상 제 채널에다가 15분짜리 특별 편성도 와 아유 내분의 전기 받아서 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게임 브록 시즌2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오 많이 받고 우리 많은 팬들의 또 이 힘을 좀 얻어가지고 50만 100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50만 100만 1000만까지 퓨디파이의 1억 1000만까지 추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브록 좋다구 됐어